관절 건강에 대한 네.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퀴즈.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은 독이다.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운동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서의 이제 질문의 의도는요, 포괄적인 운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운동을 하면 좋다! 좋다죠? 운동을 하면 안 된다가 O. 안 된다가 O. 네. 운동을 해야 된다가 X. 다들 운동해야 된다고 했네요. 네. 저는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릎이 아프면 그냥 몸이 좀 가벼우면 무릎이 덜 아프지 않을까. 몸을 가볍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죠. 아니, 저는 이제 엄마가 그 정형외과에서 그 수술을 받으셨어요. 연골 수술을. 네. 나중에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그 자동 기계가 있어요. 다리를 올려놓으면 그게 한번 이제 무릎을 꺾은 상태에서 자동 기계가 계속해서 이 근력 강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일단 모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선택했습니다. 네. 정답 뭔가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죠? X입니다. 그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너무 쉬워요.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걷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운동이 관절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신데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염 증상을 오히려 완화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 주위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절을 더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